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유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10가지 동작을 했더라고요. 그 2회 방송을 연달아서 10가지 동작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빈야사 요가를 짜봤고요. 일단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금요일엔가 이제 요가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명상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놨거든요. 이거를 그냥 얹어놓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쓰다듬어 봤어요. 그게 쓰다듬었는데 제 무릎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뭐제 무릎이 얼마나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뭐 무릎 성애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어떤 점이 예뻤냐면은 일단 만졌을 때 느낌이 뭔가 눈을 감고 있음에도 밝은 느낌이 들었고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무릎에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왼쪽 무릎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뭐 요추 쪽에 측만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왼발이 났었고, 그래서 보행 습관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왼쪽 무릎 항상 어릴 때부터 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난다던가. 요가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과신전이라고 하죠. 무릎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펼쳐서 스트레칭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햄스트링도 다쳤던 경험이 있었고, 정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스트레칭을 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항상 얘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두려워했어요. 뛰거나 하는 거는 좀안 했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실. 걷는 것도 좀 오래 걷는 거는 사실 안 좋아해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긴 하지만 잘 걸어 다녀요. 그렇지만 오래 걸어 다니면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날 수련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제 무릎이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수련을 하면서 무릎에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내가 무릎을 잘 쓰고 있었나? 어떤 동작을 할때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았나?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딱히 저를 막 지적을 하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 아프잖아요. 제가 안 아프고 자유롭게 요가를 할수 있고 그런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동작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진짜. 요가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또는 두려워서 아픈 부분이 있어서 다쳤던 경험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뭐안 한다던가, 동작을 안 한다던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를 한다던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쓰면 쓸수록, 잘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몸인 것 같아요. 잘못은 사용되면은, 과사용되었을 당연히 다치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햄스트링 다쳤던 것처럼 너무 심하게 늦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가지 동작을 정리를 했었었고요. 그뭐큰 관절을 물론 쓰기도 쓰지만 대부분 이제 체간의 움직임을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기울인다던가 뭐 숙여서 고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회전하는 동작과 또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체간의 움직임과 그 힘을 살펴봤는데, 그 10가지의 동작으로 오늘 빈야사를 진행할 거예요. 천천히 따라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 서초동 교대역이고요. 서초동에, 서초동 맞죠, 여기? 교대 FM 피트니스고요. 옮겼어요. 좀더 새로운 모습을. 근데 뒤에는 비슷한 것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블로그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타올을 이용해서 조금 뭐 손이 안 닿는다란 거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면 타올로 조금 연장선을 만들어줄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동작은 시티드 사이드 밴드를 할 거예요. 척추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할 것이고요. 이때 옆구리 근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척추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기울어지는지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숙이는 동작도 나왔었어요. 몸을 근데 앞으로 막 숙이기보다는 그냥 90도 정도까지만 접어서 고정을 하는 동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복부와 척추에서 내 몸을 잘 받쳐주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회전을 시키는 동작을 할 때 골반이 같이 막 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앉아서 할 때는, 서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있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돌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골반이 한쪽으로 뜬다라던가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특히 회전을 할 때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져 있으면 특히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안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없더라도, 증상이 없더라도 바른 자세에서 정말 단순하게 회전만 될 수 있게, 그리고 몸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도 허리를 막 꺾으려고 하지 말고 복부 힘, 몸통을 꽉 잡아 조이면서 마치 내 등을 누군가 끄집어 땡기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밴드 먼저. 자, 두 발등으로 지면을 꾹 눌러주시고요. 양 종아리로는 지면을 지긋하게 눌러보세요. 이때 엉덩이 쪽에서 힘이 조금 더 채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자, 오른손은 옆쪽 멀리 있는 바닥을 짚고요. 정말 단순한 동작이에요. 마시면서 왼팔을 들어 올려주시고 내쉬는 숨 후 조금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기다려도 괜찮아요. 물론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게끔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오른 팔꿈치를 조금씩 접으시면서 오른쪽 옆구리에 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 배도 납작하게 집어 넣어주시고 두 가슴은 똑같이 앞을 향할 수 있게, 반대쪽 옆구리는 좀 더 길어지고요. 호흡을 하실 때 갈비뼈 마디마디가 벌어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를 가라앉혀서 항상 목을 길게 만들고요. 좀 이따가 사이드밴드 이 동작 비슷한 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때 고개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그 관자놀이를 팔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자, 호흡을 후 내뱉습니다. 복부의 힘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 숨 쉽니다. 내쉴 때 뜨려고 하는 왼쪽 무릎을 조금 더 단단하게 붙여주세요. 둘, 오른손으로는 바닥을 한 번 더 밀어내줘도 괜찮아요. 왼쪽 골반 더 무거워지게. 자, 하나, 마시는 숨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왼손 바닥 짚고요. 오른팔은 얼굴 옆쪽으로 당겼어요. 손등이 천장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펴고 아랫배 힘주고요. 내쉴 때 왼쪽 옆구리를 후 조이면서 호흡을 빼내보세요. 자, 어깨 힘 풀고 가슴을 좀 더 열고 시선은 약간 위쪽을 바라보시거나 불편하시면 아래쪽을 보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바르게 세워 놓으세요. 세 번만 숨 쉴게요. 자, 셋, 두 무릎 뜨지 않게, 둘, 하나. 자, 마시는 숨 상체 올라오신 다음에 앞에 있는 바닥을 짚을 건데 저는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볼게요. 자, 앉은 자세에서 앞쪽 바닥 짚고 힙 들어 올려서 견상 자세 만들 겁니다. 아도무카 스바나사나, 다운독 자세요. 자, 10개 발가락 단단하게 힘을 채워주시고 손가락도 바닥을 움켜잡듯이 아주 살짝만요. 자,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되 뒤꿈치가 바닥에 놓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벌레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무릎도 아주 살짝만 접어 놓으세요. 우선 그래서 골반을 뒤쪽을 향해 빼놓은 다음에 골반부터 손목까지가 평평하게 대각선이 될 수 있게끔, 어깨는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날개뼈를 가라앉히고요. 어깨에 크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고정하려는 힘은 필요합니다만 억지로 막 밀어내진 말아주세요. 그리고 좌골뼈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에 꼬리뼈가 있고요.
딱딱하게 의자에 앉으면 닿는 부분이 좌골뼈. 이 좌골뼈 부분을 조금 더 위를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다운독 하실 때 어깨를 막 누르지 말고 좌골뼈를 조금 더 움직여보세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뒤쪽이 훨씬 더 시원하게 열릴 거예요. 자, 견상 자세는 어깨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복부 힘도 길러주고 다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양쪽 종아리를 가운데로 조금 더 모아보시겠어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골반이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고 그리고 복부 힘도 조금 더 잘 쓸 수 있어요. 마치 배꼽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듯이 등을 약간만 부풀려 주시고 다만 어깨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낮춥니다. 자, 견상 자세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뒤꿈치를 올려도 상관없고 무릎을 접어도 괜찮은 동작. 일단 골반부터 손목까지가 펴질 수 있게 견상 자세입니다. 자, 고개 들어서 정면 바라볼게요. 제가 준비한 순서를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잠깐 보고 올게요. 뭘 하려고 했었지? 아, 그렇죠. 자, 고개 들어 정면 바라봅니다.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가져올 거예요. 자, 엄지 발끝끼리 가지런한지 보시고 뒤꿈치만 약간 벌려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좌골뼈를 다시 한번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듯이 쓸 건데 이따가 이 동작이 또 나올 거예요. 견상 자세와 더불어서 두 가지 동작을 전 시간에 묶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때 또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좌골뼈를 위를 향해서 가슴을 억지로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하지 말고 등은 말리는 게 맞아요. 햄스트링을 최대한 길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숨 아랫배를 쑥 집어넣어서 정수리가 정강이 쪽으로 가요. 머리가 이마가 정강이 쪽으로 가요.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양손 머리 위로 뻗을 건데요. 팔의 모양을 한번 봐주세요. 양쪽 팔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손날이 어디를 향하는지 일단 양쪽 손등이 바깥쪽을 향해요. 좌우를 향하고요. 그냥 마냥 이렇게 툭 뻗어놓는 게 아니라 뻗고 어깨는 내리고 그리고 손바닥 사이는 모으려고 하셔야 돼요. 복합적인 힘이 계속 쓰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자, 양손이 밀리기도 하고요. 어깨를 낮추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인한 힘이 생깁니다. 손바닥 사이도 꽉 오므리고요. 팔꿈치가 이렇게 바깥쪽 돌지 않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오므려서 가슴 위쪽까지 좀 단단하게 힘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슴에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모으는 힘 우티타 하스타사나입니다. 다시 내려올게요. 자, 오늘 뭐 손을 벌리고 뭐 이런 동작도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뻗어만 두지 말고 가운데로 오므리려고 하는 힘을 쓰세요. 가슴 쪽에 힘을 느껴주시면서 올릴 거라면 밀기도 해야 되지만 당기기도 해야 돼요. 앞으로 나란히는 해도 밀기도 하지만 당기기도 해야 되고 누르기도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마시는 숨에 다시 양손 머리 위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바르게 할 수 있는지. 내쉬는 숨에는 깊게 숙여서 다시 이마를 정강이 쪽으로 좌골뼈를 위로 들어보세요. 자, 마시는 숨에는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서 앞쪽 멀리 바라보시고요. 양손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골반 낮춰 플랭크 포즈에서 잠시 유지합니다. 양쪽 뒤꿈치와 정수리는 서로 반대쪽으로 밀어내시고요. 양손은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듯이 힘을 사용하세요. 자, 양쪽 무릎을 바닥에다 놓았어요. 가슴을 손 사이로 가져갈게요. 아랫배에 힘을 단단하게 채워주시고요. 위로 향한 강아지 자세, 우르드바 무카 스바나사나 연습하기 전에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갈비뼈 옆쪽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이 벌어지지 않게 몸통 쪽을 꽉 조이면서 내려오세요. 완전 달라붙진 않아요. 자, 발등을 바닥에다 놓아두시고 마시는 숨 양손 밀어서 올라오시는데요. 허리를 꺾으려 하지 말고 복부 아래쪽 치골 부분부터 명치 부위까지 조금 더 늘리듯이 그리고 가슴은 활짝 열어냅니다. 양쪽 팔꿈치가 옆쪽이 아닌 뒤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가운데로 오므리는 힘을 사용하세요. 엄지 발톱도 바닥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등라인이 아주 예뻐질 거예요. 등의 힘을 느껴보세요. 허리만 꽉 조이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그 흉추 부위 있잖아요. 우리 가슴 바로 건너편에 있는 흉추 부위를 뒤로 그리고 위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힙을 높게 들어 올려서 다운독입니다. 견상 자세. 자, 종아리 사이를 한 번 더 꾹 조이듯이 허벅지 안쪽 골반까지 그 힘을 연결해 주시고요. 10개 손톱으로 바닥을 살짝만 움켜쥐고, 자, 다운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무릎 접는 거 잊지 마세요.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양 다리를 앞쪽으로 길게 펴내실 거고요. 엄지 발끝 길이는 모아놓고 뒤꿈치만 약간 벌렸어요. 그리고 골반 들썩들썩 움직여서 힙 근육을 약간 바깥쪽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좌골뼈가 정말 단단하게 느껴져요. 자, 단다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막대기 자세. 엄지 발볼 길이는 모아줍니다. 견상 자세랑 비슷해요. 종아리 사이를 조이듯 힘을 사용하시면 허벅지 안쪽으로 힘이 몰리고요. 그 허벅지 안쪽 힘 때문에 골반이 굉장히 튼튼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르게 앉을 수 없는 분들은 꼭 옆에 안 짚어도 괜찮아요. 뒤에 짚어도 괜찮지만 기대지 말고 밀어서 몸이 바르게 이렇게 니은자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단다아사나입니다. 자, 복부를 단단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단다아사나. 날개뼈 사이도 조금만 모아주시고요. 턱을 끌어당겨서 시선은 발끝을 바라볼게요. 발 높낮이 잘 맞는가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 호흡 골라보겠습니다. 무릎 주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두 발로는 무언가를 밀듯이 계속해서 힘을 쓰세요. 자, 세 번 숨. 두 번 숨. 자,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자, 먼저 오른 다리를 반 접어서 뒤꿈치를 몸쪽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 무릎을 뒤쪽 향해 활짝 열어줍니다. 허벅지 안쪽이 조금 당길 수 있거든요. 뒤꿈치로 바닥을 지긋하게 눌러주시고요. 너무 과하게 스트레칭하지 않게끔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지금 옆으로 제껴져 있는 발등에다가 힘을 조금 써주세요. 발등으로 바닥을 지긋하게 눌러주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이 굽지 않게끔 합니다. 척추가 약간 회전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꼿꼿하게 세워서 기울고 가슴을 조금 더 밀어내듯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팔은 뭐 편안하게 바닥 짚어도 괜찮아요. 우선 몸통이 우측을 향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 다음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바닥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마시면서 오른팔 들어 올려 하늘, 내쉬면서 왼발을 향해 서서히 넘어가고요. 이제 슬슬 등이 굽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척추를 꼿꼿하게 펴주세요. 자, 왼팔을 뻗어서 발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발목을 잡아도 괜찮은데 아예 잡을 수 없다라면은 그냥 바닥을 짚으시거나 타월 써도 괜찮거든요. 발바닥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 있는 타월을 내 발을 잡아당기듯이 가슴을 펴면서 기울기도 해보세요. 자, 이때 왼쪽 옆구리가 찌그러지네요. 그냥 마냥 볼록볼록볼록 접히기만 하지 말고 힘을 조금 써보세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왼쪽이지요. 왼쪽 옆구리가 복사근이 수축될 수 있게끔 하고 오른쪽은 좀 더 늘어나듯이 그리고 갈비뼈 마디마디도 벌려서 모두 활용하세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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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날이나 발끝을 잡아도 괜찮고요. 시선은 아까 한 것처럼 머리가 툭 처지지 않게 들고 계세요. 오른쪽 관자놀이와 오른팔이 가깝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만 숨. 오른 골반 더 내릴게요. 셋. 양쪽 엉덩이가 똑같이 바닥에 닿아 있어요. 자, 둘. 하나. 마시는 숨 천천히 올라오신 다음에 지금 옆으로 접혀져 있는 이 오른 다리를 왼 무릎 밖에다 세울 겁니다. 다시 정면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뻗어져 있는 왼 발은 엉덩이 옆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요. 자, 뒤꿈치는 깔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회전하는 동작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따가 이 뒤에
두 가지의 회전 자세가 더 나오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오늘 복부 쪽에 거의 힘이에요. 복부랑 몸통 쪽에 힘 잘 느껴보세요. 자, 오른 발바닥은 단단하게 세워주시는데 무릎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발이 뜨지 않게 해주세요. 또 너무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는 것도 안 돼요. 양쪽으로 기울지 않게 그냥 세워두시고 척추를 먼저 꼿꼿하게 펼쳐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른쪽 골반이 조금씩 뜨고 싶어 하거든요. 오른 골반 낮춰서 자, 목표하는 점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조금 늘려주고요. 반대쪽 옆구리에 힘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 팔꿈치를 오른 정강이 앞에다 끼거나 또는 팔뚝을 껴셔도 괜찮아요. 아르다 마치앤드라사나예요. 자, 왼손으로 오른쪽 골반을 짚거나 또는 바닥 짚어도 괜찮거든요. 이 팔의 쓰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원하시는 동작을 취하세요. 몸의 힘만 느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은 골반 뒤에 있는 바닥을 짚고요. 용도는 아시지요? 기대지 말고 바닥을 한 번 더 눌러서 몸을 일으켜야 돼요. 자, 꼿꼿하게 세워서 그냥 계셔도 괜찮아. 이것도 일단 돌린 거는 맞거든요. 더 이상 안 가셔도 괜찮고 조금 더 가능하다면 오른쪽 옆구리를 늘리면서 자, 늘어났지요? 찌그러지는 것보다는 늘리는 게 보기도 좋고 운동 효과도 좋고 시원해요. 그리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반대쪽에서는 왼 옆구리가 후 쥐어짜주면서 회전될 수 있게 물론 양쪽에 다 힘이 들어가겠지만 우측을 좀 더 늘리려고 해보세요. 자, 숨 마시고요. 내쉬고 뒤쪽 멀리 바라보도록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후 이때 오른쪽 힙을 좀 더 낮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옆선이 쭉 다 늘어날 거예요. 골반 쪽도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약간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자, 숨 마시고 내쉬고 후.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오른 다리가 잘 버티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신 다음에 앞에 있는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셔서 골반 낮춰 플랭크 자세예요. 그리고 무릎을 바닥에다 놓고요. 양쪽 팔꿈치를 좌우로 구부리되 몸통을 조이듯이 발등을 바닥에다 놓고 배를 바닥에다 놓고 양팔 뒤쪽으로 멀리 뻗어서 손바닥을 바닥에다 놓아주세요. 자, 첫 번째 백밴딩 동작이에요. 살라바사나 메뚜기 자세라고 합니다. 자, 양손으로 바닥을 꼭 짚어주세요. 또는 손등이어도 괜찮지만 지면을 눌러주는 힘을 쓰시되 어깨가 이렇게 말려들지 않게 날개뼈를 모아줍니다. 자, 등에 힘을 써서 등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양손으로 바닥을 눌러주시고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다리를 함께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발의 모양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거울이 없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발이 이렇게 보통 많이 벌어지시거든요. 엉덩이 힘을 쓰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발끝을 세워두시고 그대로 뒤꿈치만 올린다라고 생각하고요. 엉덩이에 분명히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지만 너무 엉덩이만 쓰지 말고 등 근육, 흉부 쪽에 근육 있잖아요. 여기 등판에 이 근육을 좀 더 조여주시면서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어 보세요. 몸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정수리는 앞을 향해 뻗어주시고요. 여기 천골 부위부터 경추의 윗부분까지 예쁘게 곡선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봅니다. 한쪽이 콱 꺾이지 않게요. 자, 다섯 번 말씀 줄게요. 다섯. 넷, 셋, 둘, 날개뼈 사이를 조금만 더 모아보시겠어요? 손바닥 누르고. 자, 하나 내려오신 다음에 발끝 세우고 양손 바닥 짚고 힙 들어 올려서 견상 자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넘어갈게요. 자,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손 사이 가져오시고요. 좌골뼈를 위로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 깊게 숙이세요. 그리고 무릎을 반 접고 두 다리는 앞쪽으로 길게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다아사나 또 나왔어요. 아까 그 좌골뼈가 뒤로 가는 것처럼 실제로 가진 않아요. 앉아 있으니까요. 척추를 꼿꼿하게 펴주시고 양손 엉덩이 옆에 또는 뒤에, 이때도 방금 살라바사나 메뚜기 자세 한 것처럼 등판의 힘을 좀 써보세요. 그리고 복부는 납작하게 끌어당겨주시고 몸이 90도가 될 수 있게, 이 또한 숙이는 거지요. 바르게 선 건 아니니까 숙였을 때 어떻게 힘을 쓰는지 자꾸만 고민을 해보세요. 엄지 발끝끼리 모아주시고 척추 곧게 세우고 세 번만 숨. 둘. 하나. 이제 왼 다리 접고요. 뒤꿈치를 몸쪽으로, 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볼게요. 맞나? 자, 파리브리타. 맞나? 아, 맞구나.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샤사나예요. 순서가 조금 헷갈려요. 죄송해요. 자, 아까처럼 오른팔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을 잡으시거나 일단 바닥도 괜찮아요. 측구리니까 반듯하게 측면으로만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냥 막 기울여서 이렇게 스트레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느끼세요. 자, 이번에 오른쪽 옆구리네요. 그죠? 호흡을 후 내쉬면서 우측 옆구리를 조이듯이 힘을 사용하시고, 오른 가슴은 좀 더 내밀어서 앞에서 봤을 때 가슴이 평평할 수 있게 똑같이 가야지 한쪽이 구부러지지 않게, 안쪽 들어가지 않게요. 자, 마시면서 왼팔도 들어 올려주시고 손 등이 하늘 향하게끔 천천히 밀어내세요. 아까처럼 타올 쓰는 것도 괜찮아요. 영 못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뭔가 어딘가 짚을 수 없어. 발바닥에다가 타월 걸고 타월을 잡고 가슴을 펴는 것만 해도 일단 이분들은 측구리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접는 연습 가능하다면 점점 내려가다가 발끝이나 발날을 접고 몸통이 다리 사이로, 팔 사이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이때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씩 뜰 거거든요. 다시 낮춰주세요. 어깨뼈를 가라앉혀줍니다. 자,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셔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제쳐놨던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뻗고 있는 발은 엉덩이 옆으로. 자, 그 회전 자세가 요거 말고 두 개 더 남아있어요. 조금 집중을 해서 골반이 움직여지지 않게 척추만 쓸 수 있게끔 해봐주세요. 그 우리 회전하는 동작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척추의 부정렬 같은 부분을 조금 맞춰줄 수 있거든요. 네, 죄송해요. 자, 척추의 부정렬을 맞춰주기도 하고 옆구리를 예쁘게 날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해봐요. 맞나? 자, 아르다 마첸드라 사나입니다. 자, 오른쪽 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다가, 오른손은 골반을 짚어서 골반이 뜨지 않게 조금만 낮추고 몸통을 꼿꼿하게 일으켜주세요. 누군가가 허리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왼손 골반 뒤에 있는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호흡을 후 내쉴 때마다 왼쪽 옆선이 쭉 늘어날 수 있게, 실제로 늘어날 거예요. 한번 느껴볼게요. 많이 돌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느낌을 찾아가세요. 정말 이렇게 찢어질 것처럼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쪼일 때, 회전시킬 때요. 자, 뒤쪽 먼 곳을 바라보려고 하고 등이 굽어지지 않게 가슴도 펴고, 왼쪽 골반 부위까지 뻐근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두 번 더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자, 고개 돌려 앞을 바라봅니다. 양손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셔서 마시는 숨에 골반 낮춰 플랭크 포즈 할 거예요. 이번에는 세 번째 후굴 자세입니다. 무릎을 바닥에다 놓아두시고 양 팔꿈치를 조이듯이, 이따 계속 쓸 힘이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그대로 내려와서 발 등이 바닥에 닿고요.
상체 올라오시는데 허벅지가 바닥에서 떠 있어요. 위를 향한 강아지 자세예요. 자, 우르드바 무카 스바나사나가 나왔어요. 다시 발 등이 바닥에 놓이고 허벅지는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힘들어요. 해보시면 어깨는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처지지 않게 살짝 거상시킨 상태에서 날개뼈를 뒤로 오므려 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골 부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펴듯이 올라가세요. 허리를 막 제끼지 말고 가슴을 좀 더 펴셔야 되고요. 여기 등 뒤쪽 흉추 주변에 있는 그 등 근육들을 조금 더 조이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등판이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이거 하면 날개뼈를 모으고 발톱에다가 힘을 주고 그리고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게끔. 자, 한 호흡만 더 숨 마시고요. 내쉬는 숨 하나, 그리고 엉덩이 높게 들어 올려서 다시 견상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회전 자세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아르다 마체헨드라 사나에서 회전을 할 때 골반을 내리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트리코나사나 회전하는 삼각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는 쪽에 골반부가 자꾸만 찌그러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한쪽 옆구리가 막 주름이 지고 찌그러져요. 이거를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힘을 주어서 회전하는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파리브리타 트리코나사나입니다. 오른발을 손 사이로 성큼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왼쪽 뒤꿈치는 안쪽으로 기울여 낮춰줍니다. 혹시나 지금 무릎 펴기 힘들다라거나 손을 바닥에다 짚을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체 올라오셔서 왼손으로 어떤 도구들, 의자라던가 탁자라던가 다 괜찮아요. 짚고 가시면 돼요. 양 다리는 펼 거고요. 양쪽 골반이 똑같이 바닥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통 오른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골반, 오른 다리가 앞에 있는데 오른 골반이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 옆구리가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거든요. 오른쪽 엉덩이를 뒤쪽으로 누르듯이 낮춰주시고요. 왼손은 어딜 짚건 일단은 상관없어요. 안쪽 짚거나 바깥쪽 짚거나 본인 정강이 짚어도 되지만 너무 콱콱콱 누르거나 의지하지 말고 내 몸통의 힘으로 상체를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회전시켜보세요. 더 할 수 있다라면은 왼팔, 오른팔까지 들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하신 분들 왼손으로 바닥을 짚거나 바깥쪽도 괜찮거든요. 원하시는 동작으로 변형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리 뻗는 게 힘들다면 일단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어떤 도구를 짚어서라도 회전을 할 때 힘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스스로. 자, 파리브리타 트리코나사나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내세요. 보셨지요? 이렇게 빠져있는 거를 뒤로 슉 밀었어요. 아랫배 힘주고 왼쪽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시선도 함께 가능하시면 따라가고요. 조금 비틀비틀 어지러우시다면 아래쪽을 바라보세요. 회전하는 삼각자세입니다.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뒤꿈치는 놓으시면 조금 안정적이시겠지만은 골반이 많이 돌아가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럼 뒤꿈치를 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팔 올렸습니다. 보통 하는 실수, 골반이 돌아가요. 내려주시고 아랫배 힘을 주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낮추세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바닥을 누르고 계셔야지 기대지 않게, 정강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지 않게 밀어내셔서 길게 정수리를 뻗어보세요. 파리브리타 트리코나사나.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발의 방향을 한번 바꿀 거예요. 우선 오른발이 앞쪽, 왼발도 정면을 향해서, 그리고 앞을 향해 숙이는 동작을 할 겁니다.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인데 지난 시간에 안 했었어요. 일단 연결 동작으로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골반 쪽에 힘을 모으는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합니다. 발 날은 조금 들어 올렸어요.
발목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요. 물론 발바닥이 놓여도 괜찮지만 발목의 바깥쪽이 좀 꺾여버리기 때문에 발을 들고 연습을 할게요, 우리는. 그리고 종아리 안쪽 길이 조금씩 모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점점 모으게끔 힘만 사용하세요. 실제로 모을 순 없겠죠. 이 매트가 굉장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가 좋기 때문에 쉽게 절대 안 미끄러져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단단하게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발에 힘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골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호흡을 후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어서 몸통을 다리 안쪽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나바아사나라는 동작이 나올 텐데 그때도 지금 같은 복부의 힘을 씁니다. 너무 꽉 조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퍼내듯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 맛있는 숨 올라오신 다음에 반대쪽 회전삼각자세입니다. 오른발 45도 안쪽, 왼발 90도 틀어서 약간 정돈을 해봐요. 왼발이 매트 모서리에 가고 오른발이 매트 중반부에 있으면 균형 잡기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오른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원하시는 곳을 짚고요.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 왼쪽 골반을 뒤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오른 엉덩이가 많이 처지기도 해요. 보이시나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쳐져 있거든요. 회전하려다 보면 골반은 가운데 있기로 했었죠. 아까 앉아서 회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등 뒤쪽 골반이 평평한지 조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골반은 두고 몸통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골반이 더 멀어지게 해서 측면의 옆구리가 길어질 수 있게, 오른쪽 옆구리 근육은 꽉 수축시켜주셔서 힘을 사용하시고요. 호흡을 내뱉을 때 더 많이 써야 돼요. 오른 가슴 내밀고 왼팔 천장으로. 발목을 짚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브리타 트리코나사나 회전삼각자세입니다. 세 번만 숨 쉴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내쉬는 숨 하나. 자, 앞에 있는 바닥 짚고요. 오른발 제자리 걸어 들어오셔서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펼치고 내쉴 때 좌골뼈를 위로 들어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접어 앉아서 나바아사나 준비합니다. 조금 전에 회전삼각자세 했던 것처럼, 아니죠,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 하나 있었지요. 그거 했던 것처럼 배를 쑥 퍼내듯이 끌어당기시면 돼요. 아주 강한 복직근의 힘을 마치 시드업 하는 것처럼 쓰려다 보면 오래 못 버텨요.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발을 바닥에서 뛸 텐데 요거 하실 때 꼬리뼈 아프신 분들 지난 시간에 팁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타올 있잖아요. 요래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요래 가운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꼬리뼈를 집어 넣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나바사나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날아내게 일단 뻗었네요. 그냥 뻗는 게 아니라 밀고 당기기도 하셔야 돼요. 밀고 당기고 근대 고정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오므리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달라붙진 않아요. 어깨 너비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누르듯이 가슴을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나바사나. 양 다리 앞쪽으로 길게 뻗고요. 엄지 발볼 사이를 조금 더 조이고 다운독을 했을 때처럼 종아리 사이를 서로 오므리듯이 힘을 사용할게요. 나바사나 꼭 다리를 펼 필요는 없어요. 조금 힘들다면은 무릎을 접어두셔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소를 자꾸만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셋. 가슴 활짝 펴고요. 약간 위쪽 멀리 바라보세요. 둘. 한 호흡 더. 하나. 좋습니다. 내려오신 다음에 다리를 길게 펴고 이제 쿨다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쿨다운을 하기 전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반복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천천히 설명을 했었잖아요. 운동이 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조금 빠르게 다시 한 세트를 더 진행하고 쿨다운에 마지막으로 비틀기 자세가 있거든요.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복부의 힘, 골반이 뜨지 않게 옆구리 늘리는 거, 반대쪽 옆구리는 힘을 사용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매트를 이 짝으로 하는 게 낫겠다. 요래. 자, 저는 여기가 앞인 거예요.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자, 사이드 밴드 두 종아리가 바닥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먼저 오른팔이 옆에 있는 바닥, 마시면서 왼팔 얼굴 옆으로. 내쉬는 숨 서서히 우측으로 기울입니다. 오른 옆구리의 힘, 왼 종아리의 힘, 왼쪽 엉덩이에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마시는 숨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가세요. 마시는 숨 상체 올라오시고 양손 앞에 있는 바닥을 짚어요. 힙을 높게 들어 올려서 견상 자세입니다. 종아리 안쪽 조이듯이 어깨 긴장감 풀고. 자, 고개 들어 정면 바라볼게요.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가져오시고요. 좌골뼈를 위로 들어 올리듯이 등은 둥그렇게 말아주세요.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시되 팔을 어떻게 뻗을지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티타스타사나. 내쉬는 숨 양손 내려옵니다. 자,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다시 우티타스타. 팔의 느낌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내쉬는 숨에 깊게 숙여서 이마를 무릎 쪽으로.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펼쳐서 앞쪽 멀리 바라보시고요. 내쉬는 숨에 양발 뒤로 가져가셔서 플랭크 자세로 잠시 유지할게요. 무릎 대고 내쉬는 숨 푸시업. 자, 발등을 놓고요. 마시는 숨 가슴 올라와 코브라 자세. 팔꿈치를 모으는 힘을 지금도 쓰셔야 돼요. 내쉬는 숨 힙을 높게 들어 올려서 견상 자세입니다. 고개 들어 앞을 바라보시고요.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가져오셔서 단다아사나 준비할게요. 양 다리 앞쪽으로 뻗대 무릎 접어도 괜찮아요. 허리가 좀 더 펴질 수 있게. 양손 골반 옆 또는 뒤쪽 바닥 허리가 펴질 수 있게 사용하세요. 자, 셋. 잠시만 숨 골라볼게요. 발끝 사이, 종아리 사이 조여주세요. 둘. 자, 하나. 먼저 오른 다리부터 바깥쪽으로 접어서 열어줍니다.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샤사나예요. 왼팔 옆쪽으로 뻗고 엄지 발가락 잡고 발목 잡아도 괜찮아요. 척추를 곧게 펴고요. 마시면서 오른팔 위로, 내쉬면서 요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세 번 숨 쉴게요. 자, 셋, 둘, 하나. 마시는 숨 올라오신 다음에 오른 발을 왼 다리 옆에다 세우고 왼 다리는 뒤쪽으로 가져오셔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옆에다가. 마시면서 허리 펴고요. 내쉬는 숨 서서히 회전시켜요. 오른 골반 낮춰서 골반부가 시원해 오는지 왼 옆구리 힘을 주고 오른 옆구리 늘리고. 둘, 하나. 돌아와서 앞에 있는 바닥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셔서 마시는 숨 플랭크, 내쉬는 숨 푸시업. 발등 바닥. 마시는 숨 살라바사나입니다. 양 뒤꿈치를 쭉 들어 올리고 잠시만 유지할 거예요. 어깨 처지지 않게 날개뼈 모아주시고요. 등 뒤쪽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허리랑 엉덩이에만 힘쓰지 말고 배랑 등 뒤쪽에도 조금 나눠 쓰세요. 둘, 하나. 내려와서 양손 바닥. 마시는 숨 올라오고 내쉬는 숨 힙을 높게 들어서 다운독. 반대쪽 넘어갈게요. 고개 들어 정면. 한 발 한 발 손 사이로. 자리에 앉고 다리 앞쪽으로 길게 뻗습니다. 다시 단다아사나. 무릎 약간 접어도 괜찮지요. 좌골뼈가 지면을 눌러서 척추가 더 길어질 수 있게 배와 척추 마디마디에 힘을 쓰시고요.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한 호흡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발바닥으로 무언가 밀듯이. 자, 이제 왼 다리를 반 접어서 바깥쪽으로 활짝 열고요. 오른팔 뻗어서 타월 잡거나 발목 잡거나. 마시면서 왼팔이 하늘, 내쉴 때 손등이 천장 쪽 향하게 기울여 줍니다. 셋, 아랫배 힘주고. 둘, 하나, 마시는 숨 올라와서 왼 무릎을 오른 무릎 바깥쪽, 오른 발등은 엉덩이 옆으로 깔고 앉으시면 안 돼요. 자, 제 방향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른 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에, 왼손은 골반 뒤,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펴주시고, 내쉬는 숨 회전해요. 아르다 마찬드라 사나입니다. 물고기, 반물고기 자세. 자, 가슴을 활짝 펴고 둘, 하나, 앞으로 돌아오고요.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마시는 숨 골반 낮춰서 플랭크 자세. 내쉬는 숨 가슴을 손 사이로 가져가시고요. 이번에는 우르르바 무카스바나사나입니다. 위로 향한 강아지 자세. 올라오신 다음에 엄지 발톱으로 바닥 누르고요. 날개뼈 모아주고 허벅지를 바닥에서 띄고 복부 앞면을 더 시원하게 열어보세요. 둘, 하나, 힙 들고 10개 발가락 세우고 다시 견상 자세입니다. 자, 회전 삼각 자세 넘어갈게요. 오른발을 손 사이로 가져오시고 왼쪽 뒤꿈치는 바닥에다 놓아두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세워놓으세요. 왼손은 어떤 도구, 바닥을 블록을 짚으셔도 괜찮고 테이블을 짚어도 괜찮고 설명드렸죠. 오른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옆으로 빠지지 않게 내 왼쪽 뒤꿈치를 향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 자, 셋둘 하나, 양손 바닥 짚고 측면을 바라보세요.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쉴 때 몸통을 숙여줍니다. 종아리 사이 조여주시고요. 나바사나 할 때 지금의 힘을 기억하세요. 자, 다시 고개 들어 정면. 발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틀어주시고 마시는 숨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쉬면서 회전합니다. 후, 둘, 하나, 왼손 바닥 짚고요. 오른발 제자리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바아사나. 엄지 발 사이를 꽉 조여주시고요. 가슴 좀 더 들어 올리고 손 사이 모으듯이 내리듯이 뻗듯이 모으듯이 힘을 쓰세요. 자, 둘, 하나, 좋아요. 무릎 놓고 매트 가운데로 오신 다음에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동작을 할 텐데 이번에도 트위스팅이에요. 회전을 시킬 때 골반 뜨지 않게 하는 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다리를 길게 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타올이나 끈 사용하시면 돼요. 오른 다리를 먼저 천장 쪽 길게 뻗을 거고요. 발바닥에다가 타올이나 끈을 이렇게 걸어두세요. 그리고 왼손으로만 잡을 거예요. 오른팔은 옆으로 나란히 해서 손바닥이 닿아도 괜찮지만 손등이 놓이시면은 가슴 쪽이 훨씬 더 잘 열리고요. 등에 힘을 쓰기가 좋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물론 손바닥이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동작으로. 자, 숨 마시고요. 내쉴 때 오른 다리가 왼쪽을 향해 천천히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위기가 생겼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내려가되 어깨뼈를 가라앉혀 주시고요. 떠있는 오른쪽 엉덩이가 가슴 쪽이 아닌 뒤쪽에 있는 왼발을 향해 내려갈 수 있게 펴주세요. 여기서 조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시선은 오른쪽 멀리 바라보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발 날을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숙타 파당구시타 사나의 변형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끝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고요. 손과 발을 풀어놓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이제 왼 다리 들어 올려주고 오른팔이 옆으로 나란히, 왼 다리가 오른쪽을 향해서 천천히 기울여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팔에 힘을 주셔서 어깨 아니에요. 여기 이두박근의 힘. 천천히 몸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 왼발은 마냥 당겨지는 힘만이 아니라 같이 밀어내줘야 돼요. 손 또는 타월을 밀어주시고 떠있는 골반 낮추고 시선은 왼쪽 멀리 바라보세요. 자, 가운데로 끝까지 돌아오신 다음에 왼 다리를 풀고요. 자, 무릎을 반 접고 일어나 앉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난리가 났네요. 자, 2회분의 방송에서 소개된 10가지의 동작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갔었고요. 체간에 힘을 쓰는 동작들이었어요. 물론 유연성도 필요했지만 유연성을 가져가기 전에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3회의 분량을 방송을 하면서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있으면서 제 몸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수련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서도 늘 익숙한 동작이다 보니까 난 잘하고 있겠지? 근데 가끔 거울 보면 이상하게 하고 있고 방송 보면 되게 엉터리로 하고 있고 저도 막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또는 요가를 배우실 때 정말 반복적인 훈련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동작 중에 한두 가지가 또 다음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는 뭐 체간의 움직임이 아니라 뭐 주제가 어깨 관절일 수도 있고 뭐 고관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요소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제가 교육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